자타가 공인하는 백예돔 낚시 우리 전문가입니다. 쩌리겐 FG 장원석 씨하고 자 2021 시즌 첫 백예돔 출조를 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4월 초인데요, 지금이요. 자, 2021년 첫 백예돔 출조를 했습니다. 우리 장원석 씨는 앞서 또 백예돔 출조를 개시를 했더라고 보니까요. 그거 언제죠? 아, 제가 여기에도 한 일주일 전에도 한번 예. 왔었고. 아, 그럼 3월 말이겠네요. 네네네. 예. 와가지고 이제 출조를 했었는데 그때는 예. 또 수온 또 좀 많이 14.3도 정도까지 올라가지고 예. 밑밥을 치니까 예. 또 백예돔들이 또 약간씩 부상을 또 좀 해주고 예. 활성도가 좀 좋았는데 예. 이제 백예돔들이 이제 좌우로 횡이동하는 애들이 좀 대다수였어요. 아, 그러니까 상층으로 부상하고 까랑고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횡이동을 하는 고기들은 이제 목줄 바늘 다 보는 놈들이기 때문에 입질이 예. 참 예민해요. 아, 좀 잡기가 힘든데 예. 그거보다 한 5m 정도 예. 밑밥을 더 투척하니까 네. 거기서 이제 수직 운동하는 놈들이 몇 마리가 보였어요. 이제 그거 노려가지고 해가지고 조금 손맛을 조금 봤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네. 백예돔 낚시 쉽게 마리수를 채우려면 수평으로 이동하는 개체보다 상하로 이동하는 개체가 많을 때 그때를 노리면 좀 쉽게 마리수를 채울 수 있다는 네네, 얘기네요. 수평 이동하는 애들은 잡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입질이 예. 미끼를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이렇게 줄을 감다가 보면 예. 빨려오는 경우도 있고. 아, 그렇겠네요. 예. 상식적으로 예. 생각해봐도 물고 뭐 밑으로 내려가고 이러면 찌에 바로 어신이 나타날 건데 예. 반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채비를 회수하다가 이렇게 걸려들어오는 놈들도 좀 있고 예. 네, 그렇죠. 이제 수직 운동하는 놈들은 낱마리씩들은 무조건 있어요. 아. 예. 제가 경험상 네.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찾아온 낚시터가 예 포항 대보 파도박이 방파제입니다. 예 저도 몇 번 여기 와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네. 자 시즌 이제 동해안 백예돔 시즌 아직 본격 시즌 열리기 전인데 오늘 이 낚시터를 출조지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좀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고 예 백예돔들이 이제 동해권에서 좀 제일 먼저 예. 좀 시즌이 좀 시작되는 곳이 여기 대보 물막이 방파제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네네 수온이 14도까지만 받쳐주면 예. 여기 오시면 백예돔들이 예. 부상을 막 해가지고 혹시 오늘 네. 수온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 오늘 수온이 지금 예. 제가 오면서 보니까 13.13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엄청 뭐 나쁜 수온은 아니지만 백예돔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수온도 아니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예. 어제가 12시쯤에 예. 주의보가 또 해제가 됐고 예, 그래 주의보 다음 날 해제 다음 날입니다 오늘이 네, 네 해제 다음 날인데 예. 어제 아랫게만 해도 주의보 전에만 해도 한 14도 정도 예. 돼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수온이 상당히 올랐네. 네. 근데 백예돔들은 예. 수온이 아무리 오늘이 만약에 14.5도다 예. 그러면 내일 14.4도, 3도 이렇게 0.2도만 떨어져도 입을 닫아요. 아, 네, 예민해지거든요. 절대 수온은 높더라도 그 수온이 이제 내려가게 그렇죠. 되면 예. 아, 활성도가 떨어진다 이 말이네요. 아무리 13.13도라도 예. 오늘처럼 이렇게 좀 구름도 좀 없고 해가 예. 좀 받쳐주고 바람도 좀 없고 하면 표층 수온도 빨리 올라가고 예, 좀 차이가 수온이 좀 갑자기 좀 상승하다 보면 또 입질이 예. 또 확 살아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아, 자, 일주일 전이 그러면 올 시즌 출조였습니까? 아, 제가 예. 거의 연중으로다가 예. 백예돔만 낚시를 해요. 백예돔만 그렇죠. 낚시를 하는데 예. 제가 1월 말까지 이제 백예돔 하고 예. 한두 달 정도는 쉬었다가 예. 3월 초부터 예. 수온 보고 한 12.45도 정도만 돼도 제가 예. 이제 출조를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전인가 거기 또 예. 가곡 경주에 가곡 예. 방파제 가가지고 예. 뭐 30자도 좀 낮고 아 그렇습니까? 네네 거기는 부상은 안 하더라고요. 한 3m권에서 입질은 들어오는데 근데 고기는 수온이 낮아도 어디든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동조를 시키고 예. 입질을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올 시즌 이제 두 번째 대보 파도막이 방파제 출조인데 일주일 전 출조에서는 한 20, 30마리 정도 낚았다고 제가 네네, 얘기를 맞아요. 들었고요. 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포인트 여건을 쭉 살펴보니까 예상을 하신다면. 오늘 물색은 일단 주의보 뒤라서 감성동 낚시 물색. 예. 근데 저는 이게 파도도 약간 좀 쳐주고 예. 예. 이런 날씨를 좀 제가 좀 선호를 합니다. 예. 바람도 남풍은 좀 힘들고 예. 남풍은 이제 활성도가 확 떨어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맞바람일 때 예. 제가 파도도 좀 동풍 불 때 네, 그때가 좀 낚시가 오늘 약간 지금 바람이 강하지는 않은데 북풍 계열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12시 지나고 예. 나면 예. 이제 또 바람이 완전 또 장판 날씨이기 때문에 예. 또 아마 또 표층 수온이 막 오를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제 또 호주왕을 또 올 수 있을 것 같은 제 추측으로. 네. 아, 예. 지금 뭐 감성돔 낚시 같은 경우는 새벽 일찍 출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들어온 게 이제 오전 8시에 지금 낚싯배를 타고 네네네. 들어왔고요. 뭐 준비를 하고 저 채비를 하고 밑밥을 한 9시부터 낚시를 시작할 것 같은데요. 네. 백이돔 낚시는 뭐 꼭 새벽 일찍 출조할 필요는 없죠. 없죠. 예. 특히 이 시기에는 수온이 예. 낮은 동해는 예. 그냥 해 뜰 때, 예. 해 질 때 예. 보통 이때가 제일 피크인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솔직히 낮에 이런 표준선 점점 오르갈 때는 이제 낱마리도 예. 예. 잡으면서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낸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긴 오는데요. 예, 번뜩번뜩합니다. 예. 동해안 백여돔 낚시, 이 성가신 존재죠. 예, 광어. 예, 광어가 걸려들었습니다. 오전에는 북풍 계열 바람이 불었는데요. 지금은 방향이 바뀌어서 예, 남동풍, 예, 남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풍이 불면서 지금 방파제 주변 수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뱅에돔, 뭐 올락 같은 어종들은 지금 입을 꾹 닫아버린 상태고요. 이 저수온에 적응한 능력이 뛰어난 광어가 지금 연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주 시알이 좋은, 예, 살이 통통하게 오른 광어입니다. 자, 방에 들어올려야 됩니다. 우와, 자동 리드가 됐습니다. 강한 남동풍을 피해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남동풍이 갈수록 강해지는 상황이라 바람을 피해 낚시를 할 수 있는 대보 파도막이 방파제 끝 구간으로 옮겨왔습니다. 자, 연달아 입질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뭘까요? 아, 이번에는, 우와, 망상어 앞올락이 상거리로 올라왔습니다. 망상어 앞올락이요. 자, 잠시만요. 아빠, 살려줬네요. 자, 지금 우리, 장원석 씨, 예, 상반을 채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망상어와 폴락이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또 한 마리 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뱅에돔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 뭡니까? 뭐, 어? 와, 거무튀튀한 채색. 예, 동해 봄 뱅에돔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또? 자, 연달아 입질을 걸어냅니다. 자, 우와. 씨알이, 평균 씨알이 저쪽보다는 여기가 나은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까? 네, 여기가 원래 씨알이 예. 좀 굵은 거예요. 아, 여기가요? 하니까. 예. 여기는 14.5m, 5m 나오는데. 예, 여기는요? 여기는 한 8, 9m 나오고. 8, 9m. 예, 흘리는 10m, 12m 나오고. 자, 지금. 색깔이. 예. 이게 암초지대. 아, 그렇죠. 네, 있어가지고 너무 올라왔네요. 자, 요게 지금 포인트 이동을 하면서 지금 어신지를 바꾸셨거든요. 고리지로요. 네네. 자, 고리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꾼 이유가 있나요? 아, 이 고리지가 예. 좀 예민할 때. 예, 그렇죠. 예, 이게 어신 잡기가 좀 쉽거든요. 분이 잘 땡겨가니까. 아, 투제로의 미디움 사이즈. 역시. 예. 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뱅에돔 올라왔는데요. 시알이 앞서 낚은 것보다는 조금 작네요. 아, 어떻게 판을 맞이 삼켰습니까? 예, 삼켜가지고요. 삼킨 건 아닌데, 예. 요 앞에. 자, 자. 퐁당! 돌아갔습니다. 앞전에 출조했을 때는 여기 자리에서 한 30여 마리 낚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갑자기 예, 남풍이 터지면서 지금 낚시 여건이 악화됐고 뱅에도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마리수가 덜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마리가 지금 오늘 낚은 것 중에는 제일 큰 거죠? 네, 네. 예, 두 마리 지금 잡니다. 아, 요것도 잔 겁니까? 자, 예. 자, 오늘 조항이 조금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보와 다르게 예.
남풍이 0.8m/s 정도 분다고 네. 예보가 나왔는데 네. 그러면 거의 안 부는 건데 그냥 장판돼야 네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와서 한 12시부터 네. 바람이 터지고 남풍이 터질 때 체감은 날씨대로 좀 들고 있기 힘들 정도의 바람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포인트도 옮기고 저기서 낚시를 할 때는 잡어 한 마리가 이제 표층에도 안 보이고 그렇소. 아예 네. 안 보이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끝발이 쪽으로 좀 옮겨봤는데 뭐 이렇게 뭐 낱마리 얼굴이라도 좀 구경할 수 그렇습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 오늘도 뭐 뱅에돔 마리수를 채운다기보다는 상황이 어쩐지 좀 점검차 출조를 했고요. 어떻게 취재에 도움 주시려고 또 출조를 한 건데요. 자, 여기서 예, 던져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이제 자 릴레이즈 해주는 것으로 포항 대포항 파도마기 방파제 뱅에돔 봄 뱅에돔 낚시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